보디빌더다, 피지컬 선수다, 스포츠 모델이다 라고 또 완벽하게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훈련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성. 오버헤드 프레스 포함해서 프레스류만 밀기 운동 다 할 겁니다. 슌리 한진 바디스쿨에 슈퍼 인클라인 프레스 있어가지고 인클라인 위주로 해도 될 것 같아요. 전에 벤치 너무 안 한 지 오래돼서 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벤치 연습 좀 하고, 운동은 항상 바벨 훈련을 게을리 하면 안 되고 벤치 프레스든 데드리프트든 스쿼트든 항상 바벨 훈련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. 바벨 리프트 계속 연습하시고 그 동작이 몸에 익게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운동 강도 머신이 됐든 또 다른 프리웨이트가 됐든 그걸로 만드세요.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. 초반부는 항상 바벨 훈련을 하는 편입니다.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게, 바벨 갔다가 너무 조지지 마시고, 바벨로 운동 조지지 말고, 바벨로는 내 몸에 연습이 되게, 그 운동이 기술이 연습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등 조이고 시즌 훈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활염은 한 130 조금 넘습니다. 근데 이제 체중 10kg 이상 빠졌고 힘도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 130을 훈련하면 큰일 나죠. 제가 22일 앞도 부상당하면 큰일 나죠. 60에서 한 70% 정도 잡고 훈련을 할 겁니다. 컨디션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힘이 안 나네요. 텐션이 자꾸 떨어지네요. 와! 아직 멀었죠?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확실히 좀 왜소해졌다. 그렇지만 아주 이 모습이 뭐 싫지만은 않습니다. 하나 더 하면 깔릴 것 같아. 깔려버리자. 깔린다는 각오로 하니까 되네. 아, 그리고 요새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또 하나 있어요. 피지크 선수 운동법 따로 있냐. 근데 뭐 운동법이라는 게 따로 없는데 그냥 뭐 피지크 선수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위가 보디빌더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상체 프레임 넓이감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죠. 예를 들면 보디빌더처럼 승모근 상부를 과도하게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. 하지만 보디빌더들이랑 그렇다고 훈련법이 완벽하게 다른 건 아니에요. 다 비슷비슷한데 본인의 이제 장점 단점에 따라서 훈련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지. 근데 중요한 거는 내추럴이다, 약물 사용자다 이렇게 운동법이 갈리는 게 아니듯이 보디빌더다, 피지컬 선수다, 스포츠 모델이다 라고 또 완벽하게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훈련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성.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목적을 두고 운동할 거냐. 내 피지크 종목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보디빌더들보다는 조금 더 하체의 비중을 좀 줄여도 상관은 없겠죠. 근데 저는 줄이지 말라 그래요.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운동하시는 게 오히려 상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등이 앞쪽보다는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등 훈련에 많이 집중을 해보는 편입니다. 가슴 운동 지금 뭐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짧게 할 겁니다. 벤치도 3세트 했죠, 저희?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. 이것도 이제 많이 안 할 겁니다. 솔직히 말해서 가슴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같고 얘는 이제 오히려 좀 죽여야 될지도 몰라요. 무대에서 보니까 너무 가슴만 눈에 띄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.
그래서 펌핑은 거의 가슴에 잘 안 쳐요. 펌핑 전후가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약간 100% 펌핑 아니고 한 50% 펌핑 된 건데 지금도 보면은 그죠? 꽤 크게 나오죠? 이게 더 풀 펌핑이 되면 난리가 나요. 제가 봐도 너무 눈에 탁 들어와서. 네,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곳은 강남 대치동 쇼니 한진 바디스쿨입니다. 이제 좀 슬슬 어지럽네요. 6% 이하로 내려오니까 한 세트 한 세트가 이제 어려워요. 그래서 사실 머신이 좀 쉬워요. 프레이팅 현기증이 엄청 심해요. 특히 바벨 스쿼트 하면 한 세트 하면 운동 그만하고 싶어져요. 체지방이 낮은 상태에서. 그래서 그때는 좀 머신을 많이 활용해서 좋습니다. 반대로 또 프레이팅 많이 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 쓰셔도 좋죠. 하, 후, 후! 아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뭐 구독자 늘리고 이런 거에는 크게 개의치는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또 연예인 한 분께서 저희를 좋게 보시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조만간 이제까지 좀 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합방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좋아요.